아들은 엄마의 미래. 다? 임준희 마담님! 오! 아들 재하씨! 뭐, 노래 잘하는 DNA, 가수가 되고, 매력적인 거,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무상 증여 받았고. 우선 제가 그 노후 대책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, 어머님이 계속 확성기를 방송하다가 예, 방송. 우리 재하가 노후 자금이래요, 여러분들. 저는 날 폈어요, 막 이러시면서. 지금 점차적으로 좀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선수생활 할 때는 이제 상금 벌고 그러면 어머니를 드렸었어요. 대출금 갚으라고 이제 좀 드리면 안 갚고 꼭 다른 데다 쓰시더라고요. 다른 데 이게 저희 큰형한테. 아, 그래. 생모 혼자였으니까. 아, 예, 상모시죠. 예, 예, 아직까지. 뭔가 밥상을 차리면 찌개 새로 끓이면 내 앞에. 맞아. 근데 어제 끓인 찌개 데핀 건 본인 앞에. 그걸 보면 맛있지가 않아. 화가 나, 화가.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. 그야말로 사달라고 얘기도 안 해. 근데 다 시어 빠진 음식을 꺼내놔. 아이고, 이게 막 냉장고가 갔다 갔어. 그래가 막 이런 것밖에 내줄 수 없는 걸 이해해라. 나는 내 아들이 노후에 꼭 있어야 돼. 근데 그 얘기를 백가 씨한테 하세요, 자주? 비슷하게만 비춰도 애가 경쾌하더라고. 나는 생모잖아. 예? 예? 생모, 생모. 생모잖아.